2018년 12월 30일 올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과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몬과 르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봉독에 올립니다.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천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천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링컨은 누군가에게 적대감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적이 없습니다. 정적조차 친구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역사가 링컨을 전부 긍정적으로만 기록한 건 아닙니다. 링컨에 대한 연대기 내용이 한 2천여 권 정도 나와 있는 걸 제가 추정하는데 그중 한 10% 정도는 링컨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책 중에는 경제학자인데 링컨에 대한 일생을 썼던 이 토마스 디로렌즈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링컨의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링컨이 그렇게 뭐 흑인 인권운동 주창하면서 한 번도 흑인을 위해서 변호사라서 변호한 적도 없고 결국 노예 해방운동도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링컨은 잔인한 독재자다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링컨은 정적이 없었던 위대한 미국의 영웅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대했던 링컨이 일생 동안 단 한 명의 적을 가졌습니다. 그는 평생 그에 대한 적개감을 풀지 않았고 한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적이 바로 그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링컨에 대한 책 한 20여 권 정도 읽어봤는데요. 뭐 2천 권 중에 20여 권이면 조족지열이죠. 링컨의 아버지는 자기 이름도 읽을 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을 아주 어릴 때 혹독하게 학대했습니다. 노예를 다루듯이 그렇게 학대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유사고 이런 새것도 밤늦게까지 혹독하게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링컨이 그렇게 노예 해방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노예 같은 학대의 상처의 결과로 그렇게 분석한 학자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이 소가 독초를 먹고 만든 우유를 먹으면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 우유병이라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링컨 8살 때가 우유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새엄마가 돌아왔는데 새엄마도 역시 다행히 링컨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해 줬습니다만 아버지로부터 학대가 너무 힘들어서 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 21살 됐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나서 두 분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링컨은 국가주로 위대한 인물이 됐고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늙고 병들었겠죠. 늙고 병든 아버지 입장에서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학대한 사람과 학대당한 사람이 감정이 다른 거죠. 아버지는 기억을 못하잖아요. 아들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집안의 장남인데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데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아들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링컨에게 좀 전해달라고 링컨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식을 접한 링컨이 아버지한테 가지 않겠다고
내 아버지 만나러 가지 않는다고 전화라고 그래서 이유는 만나봐야 좋은 감정이 나올 리 없다고 안 만나겠다고 거절했어요. 거기에 더하여 얼마 뒤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장례식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제가 정말 존경했던 링컨에게서 이런 면이 있었나 너무 놀랐고 충격적으로 제가 그걸 읽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미워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어떻게 장례식조차 자식이 그것도 장남이 그것도 나라의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가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만큼 링컨의 가슴엔 이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영웅이었던 이 사람 마음에도 이 상처가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상처 그러면 사람들 막 듣기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저도 예전에는 신학 갈 때마다 상처, 뭐 내적 주의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굉장히 학문이 발달돼가지고 상담학과 심리학의 한 부분으로 경고에 써 있고 신학의 중요한 한 지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다루거나 목회를 못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역사를 초월한 영웅에도 이런 잔인한 아픔이 있었던 건 상처 때문이었어요. 그만큼 링컨의 마음에 어린 시절에 상처가 저주로 남은 거예요. 그런데 비극적인 건 링컨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 큰아들 로버트에게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은 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본인이 몰랐어요. 물론 자기 아버지처럼 아들을 뭐 노예처럼 일시킨 건 아니지만 정말 잔인하게 아주 무증한 아버지였습니다. 링컨이. 아십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제 터울이 많이 졌는데 둘째 아들이 에드워드가 4살 생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자기 앞에 죽고 나니까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아, 자식이 어린 자식이 내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구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구나. 그때 충격받고 링컨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 이후에 태어났던 윌리엄과 토마스의 어린 두 아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쏟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남북전쟁 와중에 있으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밤잠 설치하며 장관들하고 회의해야 될 시간인데 심지어는 장관들하고 회의도 미루면서 어린 두 아들이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놀고 싶어요 그러면 아들과 함께 밤을 새워서 놀아주는 그런 아버지가 됐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아들과 함께 했죠. 심지어는 이 아들, 어린 아들 둘이가 대통령 집무실 돌아가지고 그 사무실 응모를 만들어 놓으니까 비서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집무를 봐야 되는데. 그때도 링컨이 웃으면서 애들은 다 그럴 수 있지. 그냥 두라고.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링컨은 어린 아들들에게만 아니라 미국 역사에 노예 제도라는 끔찍한 저주를 끊고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여는 영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성장 과정에서 저주받은 힘든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고통이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 저주를 끊고 저주를 막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보내는 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정리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역사와 이웃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기치 못한 슬픔을 당하거나 또는 원치 않은 학대를 당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야,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었다. 그렇게 한탄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내가 과거에는 저주받은 삶을 살았다고 해도 이제는 세상에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영웅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인 양심의 선택이고 신앙의 소중한 가치가 그런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틀 뒤면 올해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명 아들에게 남긴 유언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그 중에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에게 대한 유언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긴 유언이라고 보기에는 본문이 너무 잔인하고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야곱은 그 두 아들의 폭력성을 비판하면서 다른 아들들은 그들 모임에 참여하지도 말고 관계도 끊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시몬과 레위에게 두 분이나 저주를 선언하면서 너희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중에서 흔적도 없이 흩어질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이 죽음의 마지막 문턱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죽을 땐 그래도 자식한테 좀 유산이라도 남겨주고 싶고 한마디 덕담이라도 하고 가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 아닌가요? 우리 특히 신앙이니까 자식들의 다른 등보다도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아버지가 남긴 별거 안 되는 유산이지만 관리 잘해서 행복하게 살다 오기를 바란다. 뭐 이래야 되는 게 순리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죽으면서까지도 자기 자식들에게,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식들에게 저주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시몬과 레이는 왜 저주받는 존재가 됐을까요?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건 적어도 수십 년 전 한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야곱이 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서 탈출해서 가족들 데리고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자기 죽이려고 군대 몰고 오던 형 에스와 극적으로 화해를 해서 결국 생명을 보존해서 에스는 세일로 돌아가고 형 따라갔으면 괜찮을 텐데 형은 돌아가고 자기는 세겜성에 가서 그 추장 하몰한테 밭을 조금 사가지고 거기 이제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긴 여행으로 지체했는데다가 삼촌의 추격과 형 에스의 공격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이제 드디어 텐트 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때 전혀 예기치 못했던 뜻밖의 상황이 이 집안에 발생해요. 여러분 인생은 예기치 못한 일의 연속이잖아요. 누가 자기 삶을 다 예측하고 삽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없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 집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은 아들은 열둘이나 낳았는데 딸을 낳지 못했어요. 열두 명 아들 중에 딸은 딱 한 명, 디나밖에 없었는데 그 첫째 분 레아가 낳은 딸이에요. 그 좀 우스개 표현으로 아들만 12명 득실거리면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 아들 둘, 셋 키우는 장로님들 대답을 해보세요. 집안 분위기가 어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좀 표현하면 늑대 속옷 같지 않겠습니까? 12명 아들이 있다 징그럽지 않겠어요? 그게 딱 외동딸.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 또 오빠들도 그 여동생을 얼마나 귀여워했겠어요? 아니, 집안에 여자가 없고 자기 혼자 하다 보니까 디나가 먼 여행길 오는 동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친구도 없고 말동무도 없고. 근데 마침내 큰 성읍에 정착하게 되니까 호기심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 저기 가면 나 또래가 있고 친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세겜성에 자기 또래 친구 만나서 놀러 갔다가 이 세겜성 추장 하몰의 아들인 역시 이름이 세겜인데 그 세겜 눈에 띄었어요. 디나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세겜이 디나를 납치하다가 강간해버렸어요. 그리고 결혼하자고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도 나 이 여자와 결혼 안 하면 죽겠다고 빨리 결혼시켜달라고 막 떼를 쓰고 졸랐습니다. 근데 디나 입장에서는 친구 만나가지고 놀아보겠다고 적은 시간 가지게 나왔다가 낯선 남자한테 강간당했는데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그런다고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분노부터 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뒤늦게 들에서 양떼 치다가 집에 돌아온 이 오빠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된 겁니다. 아들들이, 오빠들이 당연히 분노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만약에 세겜과 디나를 결혼시켜달라는 이 하몰의 청을 받아들였다면 하몰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아있던 야곱의 이 불안정한 위치에서는 결혼 동맹 맺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겠죠. 더구나 이 하몰과 세겜이 딸을 데려가려면 몸값을 줘야 되는데 뭐든지 요구해라 들어주겠다고 호의적 제안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몬과 레이가 나서가지고 이제 한 배에는 어머니가 같은 배에서 나온 이제 오빠고 동생인 거죠. 이 아버지 됐는데 이 아들들이 나서가지고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자들과는 결혼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정말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당신만 아니라 당신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여동생 주겠다 그런 거예요. 디나를 정말 사랑하고 결혼하기를 원했던 세겜이 굉장히 좀 순진했던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이 디나와 결혼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그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겜성 남자들 전부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 받고 회복된 한 일주일쯤 걸리는데 3일째 되면 고통이 제일 극심한 때예요. 할례 받고 3일 뒤 가장 고통이 극심해서 남자들이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기에 시몬과 레이가 쳐들어가가지고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잡아온 겁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야곱이 땅을 치며 탄식했어요. 아, 딸이 당한 비극에 가슴 아프면 내 가슴이 더 아픈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했냐 말이야.
이제 나라에 온 나라에 소문 나가지고 우리 가문은 표적이 될 것이고 몰살당할 위험에 빠졌다. 우리는 기껏 해봐야 이 땅에 나그네인데 도처에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이 생겨나면 앞으로 어떻게 발 뻗고 잘 수 있겠냐.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문 이제 망해 생겼다. 온 가족 다 죽게 생겼다. 야곱이 그렇게 대놓은 겁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아픔이 이해되죠? 그러나 이제 백부 양보해서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죽을 때는 복을 비는 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사건이 야곱의 가슴이 얼마나 한이 됐는지 시간적으로는 지금 수십 년 전 일이고요. 또 장소도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이 이민 가가지고 지금 애굽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동네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적으로 수십 년 전 일이고 딴 나라 일이면 아마 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죽으면서도 이 아버지가 시므온하고 레위에게는 단 한마디 축복도 하지 않고 저주만 퍼부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자식이 사고를 쳐도 어떻게 부모가 죽으면서 자식을 저주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한 열흘쯤 전에 한국 대법원에서 한 살인범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대법원 판결문을 보고 제가 좀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39살 된 범인이 이거 본인도 결혼해서 14살 된 아들이 있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직장도 없고 일도 안 하고 맨날 술만 먹고 막 엉망으로 살았나 봐요. 그걸 그날도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와서는 TV만 켜고 이래 있으니까 어머니가 속이 터져가지고 한마디 했겠죠. 뭐 뺨도 한 대 때렸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일어나서 화가 난다고 의자로 때리고 칼로 어머니를 찔러 죽였어요. 근데 문제는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아마 어머니가 당장 죽지 않았나 봐요. 어머니가 피를 흘리니까 이 피가 아들 옷에 튀었지 않겠습니까? 아들 옷에 피가 묻은 거예요. 죽어가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빨리 옷 갈아입고 도망가거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걸 이제 이 판사가 뭐라 야단치면서 어머니는 죽으면서 너보고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고까지 말했는데 왜 119 신고도 안 하고 네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식 데리고 도망까지 갔냐. 애 데리고 도망까지 갔더라고. 그런데 체포도 한 거예요. 두 가지 가슴 아팠어요. 순간적 감정에서 어머니 찔렀더라도 119 신고했으면 어머니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그 어머니가 자기 칼로 찔러 죽이는 그 아들을 보면서 저놈이 저 옷에 피 묻어 나가다가 경찰에 잡히면 감옥 갈 텐데 그 생각나서 옷 갈아입고 도망가거라 하면서 죽어갔던 그 어머니의 마음.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그래 어머니 사랑은 이런 거지. 자식에 대한 부모 마음 이런 거 아닙니까? 설은 내 가슴에 대못을 찍어서 나를 죽이더라도 그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야. 이게 본능이란 말이야.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죽는 자네에서 수십 년 전 사건 덜미해가지고 자식에게 저주를 남기고 죽었을까? 이게 제게 고민이었어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야곱의 생애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상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야곱은 남들도 아닌 가족들에게 살해 위협을 많이 당했던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와 고향을 떠나야 됐던 이유가 뭐죠? 딴 게 아니에요. 쌍둥이 형이 자기 죽이려고 한 살해 위협 때문에 부모와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그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저 형만 안 했으면 내 고향도 안 떠났을 거고 어머니 임종도 하고 어머니 살았을 텐데 어머니를 두 번 다시 못 만났어요. 밧다나람 외삼촌 집에서는 또 어떤 세월 보냈습니까? 남도 아니고 삼촌인데다가 그 속아가지고 일주일 간격으로 결혼식 두 번 올리고 마음에도 없는 레아는 평생 사랑한 적 없는 아내인데 그 여자가 살아있어요. 죽었어도 같이 묻힌 거야. 진짜 사랑한 여자와 한 무덤 못 들어가고 먼저 결혼하는 바람에. 게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그 사촌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해가지고 야반 도주했다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 개입으로 겨우 살아남았어요. 결정적인 에서였습니다. 자기 친형 에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들은 형이 지금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인데 그 한을 품고
아직도 그 한을 풀지 못해서 야곱 죽이겠다고 400명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이 소식 들은 거예요. 이 절체절명 위기에 빠졌어요. 자기 재산 삼등분하고 자식들 가족들 다 삼등분해가지고 야복강 건너보내고 자기는 비겁하게 야복강도 건너지 않고 밤을 꼬박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아픔이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피를 나는 형제도 수십 년 전에 원한을 풀지 않고 자기 죽이려고 날뛰는 이 험한 세상에서 겨우 남의 땅에 파묻혀 사는 주제에 그 땅 주인들을 죽였으니 그 주변에 수많은 종족들이 자기들을 가만두겠어요? 얼마나 경계하고 괘씸하게 생각하겠어요? 어느 한밤중에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몰살을 시키고 힘겹게 벌어먹은 모든 재산 다 뺏어갈 거면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불안과 이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어요. 그게 얼마나 뼈에 각인이 됐으면 그 상처가 얼마나 뼈에 사무쳤으면 죽는 자리에서 그 아픔을 줘도 자식들 저주하고 죽었겠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안 맞지만 그게 문제였어요. 구약의 아버지 유언은 하나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아버지 저주는 곧 하나님 저주예요. 그 시몬과 레위는 저주받은 인생이 됐어요. 이제 시몬과 레위는 본인은 물론이고 자기 자식들, 그 자식들의 자식들, 100년 뒤에 200년 뒤에 태어날 그 자식들조차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주의 조상들이 됐어요. 완전 저주받은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만 저주받은 인생인가? 말씀 묵상하다 먼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 다 저주받는 존재도 아닌가요? 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은 다 저주받은 존재로 태어나서 저주받은 존재로 살아가요. 중학교에 막 입학해서 꿈이 한참 부풀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참 꿈에 부풀었던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급사해서 집안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정말 재수없게 친구가 세게 찼나 본데 공이 그게 얼굴 정면에 반전해서 양쪽 망막이 파손됐어요. 한쪽 눈도 아니고 양쪽 망막이 다 파손돼가지고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1년 동안 안과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의사로부터 마지막 판결을 받는데 진단하기를 넌 앞으로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완벽한 장님이 될 것이다. 그 선언을 듣게 돼요. 어머니가 남편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집안에 장남인데 이 아들이 맹인된다는 소리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막 그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나 봐요. 퇴원한 지 8시간 만에 뇌출혈로 죽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소년의 불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누나가 있었는데 졸지에 고아들 됐잖아요. 소녀 가장이 됐습니다. 누나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학업을 그만두고 동생들 먹여 살리겠다고 동생이 3명이었는데 봉제공장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옛날에 봉제공장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현장을 많이 봤거든요. 밤을샘에 일해도 자기 할당량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제대로 된 노동 한번 해본 적 없던 이 딸이 과로로 죽어요. 과로로 죽었다고. 이 소녀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부모 죽었죠. 자기는 장남 됐죠. 자기 돌봐준 누나마다 죽었어요. 이제 이 소년이 밑에 어린 동생 두 명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생각해보면 앞이 막막하죠.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겨우 생각해낸 게 막내 동생은 고아원에 보내고 그보다 조금 나이 많은 동생은 말귀를 좀 알아들으니까 철물짐에 심부름하고 밥이란 얻어먹는 그 자리에 보내고 자기는 겨우 남들 도움받아가지고 맹아학교, 중학교 과정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기 동기들은 고3인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 다시 들어갔죠. 이 소년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 소년의 집은 부모님들과 온 가족이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저주가 이 집안을 덮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먼 친척들이 이 소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놈아, 너희 집안이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냐? 부모 죽고 누나 죽고 너는 장님 되고 거지 되고 꼴 좋다.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냐? 너희들 집안은 저주받은 거야. 이 얘기가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건 누가 봐도 소년이 생각해도 자기 집은 저주받은 거야. 대꾸를 할 수 없어요.
이 소년이 당한 고난은 다른 사람이 한 가지만 당해도 힘들 텐데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완벽히 저주받은 집안 아니겠습니까? 시몬과 레위는 친아버지로부터 심각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보다 가슴 아픈 저주가 됐겠어요. 남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자기를 낳아 길러준 아버지가 저주하고 죽었으니 아버지가 저주를 유산으로 남기고 가다니. 그러면 시몬과 레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야곱의 저주대로 저주받은 자로 한을 품고 살다가 저주 속에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그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성경에 직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말 그대로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그 지파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중에 열두 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맨 남쪽에 유다 지파가 땅을 받고 그 밑에 이 시몬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나라가 분열되면서 밑에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되면서 지파 이름도 없어지고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야곱의 저주대로 정말 저주받아가지고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는 달랐습니다. 레위는 이후에 사라진 게 아니라 저주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걸 막는 자들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똑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시몬은 그렇게 망해서 사라진 상황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맡고 승모 관리하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됐을까요? 전적으로 그건 은혜죠. 은혜. 우리 다 레위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우리 다 환경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저주받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 임하는 저주를 막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진노를 막는 자들이 됐어요. 우리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레위는 저주받은 자에서 어떻게 저주를 막는 자가 됐을까? 그 배경의 설명이 오늘 두 번째 읽은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됐대요. 이방 사람들이 보고 비웃은 거야. 야, 너희들이 뭐 열 가지 재앙하고 홍해 가르고 만나 매출하기로 뭐 대단한 민족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기껏한 게 우리보다 못한 그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놓고 그거 섬기냐? 너희 하나님이 그런 존재냐? 이방인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민족들 다 진멸시켜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 아담처럼 새로운 족속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마음이 너무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외쳤어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때 그 모세 외침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열심과 분노로 이스라엘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니면서 금송아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욕되게 하는 동족들을 처벌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같은 동족들을, 같은 이웃을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같은 친구, 심지어는 같은 자식을, 형제를 자기 자식까지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두고 동족들이 욕먹을 일 아닙니까? 저 인간들이 저 집화와 저거 살겠다고 동족 죽인 나쁜 인간들하고 욕먹을 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인간관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동족들의 피를 손에 묻히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한 것입니다. 전 그것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증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조상 대대로 처음 저주받은 레위로부터 계속 교육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인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레위가 자식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 할아버지로부터 잘못해가지고 이런 저주를 받았다. 그럼 너희들은 회개하고 잘 살아서 이 저주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바로 섬기라. 이런 교육을 계속 해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이런 일이 없잖아요.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후손 대대로 저주받은 족속이었던 레위 지파였죠. 그런데 온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에 빠져있을 때 처음에 레위 지파도 거기 함께 가담했어요. 그들이 처음 함께 금송아지 만들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금송아지를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이 모세형 아론인데 역시 레위 지파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가장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움을 입은 거예요. 회개가 그들을 저주받은 존재에서 거룩한 존재로 바꿔놓은 거예요. 회개가 그들의 가문에 대를 이어내는 저주를 끊는 동기가 된 거예요. 회개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면 조선시대 천민 중에 천민인 백정들이 왕족 같은 귀한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대변신을 이룬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을 특별히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게 하고 이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 특별히 선언하셨어요. 민수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레위를 두고 이렇게 선언한 말씀이 계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고 태어난 모든 자, 그 장자를 말해요. 태를 열고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 거란 거예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레위와 그 후손이 죄에 대해 분노한 건 전 철저한 회개의 증거로 봅니다. 아울러 자기들의 실수와 죄에 대한 반성의 증거로 봐요. 그래서 회중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범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 편에 속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우상 숭배 앞장섰던 주종자 3,000명을 죽여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멸망에 막는 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 저주를 막은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민족에게 임할 저주를 막는 복된 존재가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는 단지 한순간 하나님의 저주를 막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레위의 후손들은 성막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상황이 됐을 때 그 저주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 백성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의 임할 저주를 막고 하나님 복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 둘 다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두 가문의 후손들은 영혼의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주 가운데 몰락해갔습니다. 그 결과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레위는 저주를 막는 자들이 됐습니다. 왜 시몬은 저주를 받아 멸망했는데 왜 레위는 저주를 막는 자가 되었을까? 무엇보다는 하나님 전적인 은혜겠죠. 하나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은혜야.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 중요한 갈림길 정말 예언대로 저주받아 죽느냐 오히려 그 저주를 떨치고 저주를 막고 축복이 통로가 되느냐 그 갈림길에 뭐가 있었느냐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누가 봐도 저주받는 것이 분명해 보이던 소년은 특히 예수 믿고 자되는 것이 뭐냐 너희 집안은 예수 믿고 저주받았다는 친척들의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해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가렸다면 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어린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소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토요일마다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맹학교가 기숙학교였는데 토요일 되면 다른 애들 다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들이 다 찾아와서 아무개야 나오더라 불러서 짜장면 사주고 빵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아무를 기다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혼자만 남는 게 학교예요. 토요일은 학교에서 밥도 안 줬나 봐요. 굶주린 배를 안고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하나씩 울었대요. 외롭고 배고파서 슬퍼서 진짜 괴로운 건 방학 때였습니다. 방학 때는 학교를 다 비워야 되는데 이 소년은 갈 곳이 없었어요. 오라는 친척도 없었어요. 결국은 같은 학교 친구들 이 집, 저 집, 이 집에 며칠, 저 집에 며칠 얼마나 눈치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소년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유는 저주받은 집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결과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시험을 쳤는데 전체 몇천 명 수험생 중에 20등으로 합격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나 봐요. 그런데 맹인이어서 합격이 취소됐습니다. 장님이라고 학교 오지 말라는 거야. 소년이 그때는 너무 절망이 됐습니다. 정말 나는 저주받은 존재인가? 하나님도 나를 버렸는가? 그런 회의가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다가 문득 예전에 자기가 조금 안면이 있는 기독교 출판사인 기독교서의 회장이고
10에서 기독교 방송국 사장인 김관수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무조건 찾아가서 사장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장님이라고 학교에서 불합격됐다고 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아, 목사님 들어보니까 기가 차도 안 하죠. 이 불쌍한 아이를 도와줘서 전차를 봐네. 기독교가 이럴 수가 있나? 찾아가서 따졌더니, 부탁하고 했더니 학칙이 그렇던 거예요, 학칙이. 장애인은 학교 오면 이 계단도 많고 한데 학교 다닐 수 없어서 못 받아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부탁해서 기독교가 이럴 수는 없지 않냐. 그럼 그 학칙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목사님이 간청해서 결국은 연세대학교가 학칙을 바꿔서 연세대학교 최초로 장애인으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나도 졸업할 때는 교육학과를 졸업했는데 공부를 얼마나 잘해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근데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한국에서 명인이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점쟁이가 되든지 하나는 안마사가 되든지 그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결국은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초청받아서 여기 와서 이제 교육학과 철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뭐 결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말 삶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스토리를 책으로 출판했는데 그 책 이름이 비쳤네 가슴에예요. 그 책이 미국에서 영어로도 번역돼서 미국 목사님들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설교 시간에 많은 이제 목사님들 인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의지도 있고 특히 신앙에는 하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백악관에 불러다가 인터뷰해보고 사람이 인격이 되고 하니까 백악관 국가정책위원회 장애위원회 정책차관부로 임명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아직까지도 최고의 지위에 오른 겁니다. 차관이 된 겁니다. 미국 대통령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고위직이 한 500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별내게 사성 장관의 버금가는 그런 분이 된 거예요. 미국의 장인이 약 5천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 5천만 명을 위한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자리에 오른 그분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강영우 박사는 누가 봐도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저주받은 인생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상 힘든 그 비극적인 슬픔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았고 그 결과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장님입니다. 부모님도 비참하게 죽고 누나도 죽고 우리는 고아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많은 장애인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됐겠어요. 그가 비극적인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위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눈 뜨고 똑똑한 정상인들도 하지 못하는 눈 감은 장애인으로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또한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시몬처럼 영원히 저주를 받아 망하는 길이 있고 오히려 저주를 맞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레위 같은 존재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생애를 마무리하려고 하십니까? 누가 저주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회가 있죠. 가룟 유다에게도 복받을 기회가 있다는 사실. 가룟 유다에게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 그러나 아무리 축복의 통로가 된 기회를 줘도 그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린 건 본인이에요. 자신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였지만 이후에 율법의 모든 저주를 막는 놀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선은 하나님 은혜였겠지만 그 길을 선택한 건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은 바울의 철저한 회개와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먼저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선택의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저주를 받은 자인가 아니면 저주를 막을 자인가.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뭐 뉴스 통해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뼛수 깊이 존경하는 인물이 호치민인데요.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공산주의자지만 저도 굉장히 존경해요. 근데 그 호치민과 같은 반열에 뒀다더라고요. 대단한 겁니다. 이방인인데. 베트남 사람들이 박항서 감독을 호치민처럼 존경한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박 감독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군대라고 싸웠던 사람, 한국에 뭐 감정이 좋겠습니까? 서로 총구르게 해놓고 자네에게 죽고 죽였는데.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박항서 감독 때문에 한국에 대한 감정을 바꾸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의 식품이나 가전제품들이 요즘 날개 돋친 듯 베트남에서 팔리고 있고, 박항서 감독이 광고 모델로 등장하는 한국 제품을 당신은 구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설문조사했는데 놀랍게도 100%였어요. 모든 사람이 사겠다는 거예요, 그 작품을. 어떤 외교관도, 어떤 정치인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일개 민간인인 박항서 감독이 해낸 거예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누구도 눈길도 주지 않았지만 1년 만에 기적 같은 일을 이뤄낸 겁니다. 사실 박항서 감독은 한국에서 축구 지도자로서는 생명이 끝난 존재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한물간 지도자였습니다. 본인이 축구선수인데 키가 1m68밖에 안 돼. 168cm. 제보다도 한 5cm가 작아요. 축구한테 얼마나 불리했겠어요. 그리고 조금 축구한다면 아무나 하는 국가대표를 딱 한 번밖에 못했대요. 실력이 밀려가지고. 그런데 박항서 감독은 남들의 이거 뛰어난 대단한 사람들이 갖지 못한 중요한 자산이 하나 있었어요. 박항서 감독이 끝내 붙잡고 있었던 자산 하나,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본인도 독실한 신앙인입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에 총회 만나러 갔더니 그 교회 원로 목사님, 박항서 목사님이란 동네 친구였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대요. 그분 얘기를 그때 많이 들었다고요. 근데 그 부인이신 최상 권사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두 분이 아주 겸손한 분이세요. 제가 뉴스 나는 거 열심히 보고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결론 하나, 정말 겸손한 분들이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교만하고 어깨 힘이 들어갈 텐데, 명예라는 건 구름 같은 것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고, 어제나 오늘이나 저는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박항서 감독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이 일반 신문사하고 인터뷰했는데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려서 제가 거기서 더 존경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 손에 축구공을, 한 손에 십자가를 들고 좋은 일 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뭐 신문사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한 손에 축구공, 한 손에 십자가 들고 좋은 일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 사이 안감을 드러내고 저주를 막는 자일 뿐 아니라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분 보면서, 야, 모른 적이 신앙에 이래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멋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가 저주를 막는 자가 되고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이냐 말이야. 나 때문에 저주받을 내 이웃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임할 저주가 나 때문에 막아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의미고 믿음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주받은 우리 삶이 저주를 막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 때문에 이 세카라멘트 땅에, 이 지상에, 우리 이웃에 축복이 흘러가라는 그런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과거의 삶이 아무리 비참했더라도, 내가 아무리 비극적인 슬픔을 당했더라도, 누가 봐도 내 삶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였더라도 우리는 저주받은 상태로 끝날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저주받은 아픔이 있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그 저주를 막는 자가 될 것이며 나아가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위로와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각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 삶은 저주받은 존재였다고 한탄하며 살아온 세월도 있습니다. 누구도 내 슬픔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눈물로 밤을 지새며 살았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저주받은 삶을 살아왔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저주가 변화해 축복이 되고 저주를 막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내가 세상에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사랑 가족을 잃었던 아픔을 당한 성도들도 계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도 계십니다. 사업이 힘들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경우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여 한을 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슬픔과 눈물들이 저주를 막는 자가 되고 축복을 가지는 통로가 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란 섭리였음을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슬픔을 당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힘을 함께 주셔서 정말 우리도 비록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저주를 막는 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